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수보리야 너 뜻에 어떠한가? 여래가 최상의 경기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높은 경계입니다. 이게 지혜 중에 제일 큰 지혜요. 도 중에 제일 높은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은 누구든지 다 부처님이 6년 수행 끝에 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대도를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벌써 부처님의 뜻을 아시고 아니 얻은 적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고 보느냐 안 했다고 보느냐 하니까 벌써 수보리가 아시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적도 없고 저희들도 또한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벌칙에 택반인 뚱따니 같은 소리를 해버리더라 그 말. 그 말은 어째서 그러냐면은 바른 소견이 열리면은 어디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견이 안 열리면은 애착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될 그때부터서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치를 모르면 그때부터도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근심 걱정이 그때부터 생겨요. 알면은 근심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만약에 이 세상에 부모가 돌아가신다더니 그 애지중지한 자식이 죽게 되면은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피가 날 정도지요. 그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뜻이 똑같은 입장이라. 그런데 만약에 이 이치를 인연법을 그 인연법과 인과법을 확실히 알 것 같으면 하하 참 이놈이 부탁을 하더니 내한테 요거 정도밖에 부탁을 안 했군 하면 그래 할 수 없다.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부탁을 그렇게 했으니까 잘 가자 하고 말 것이고 또한 그렇게 단명해 죽는 걸 보고서 내 자신이 크게 무상을 느끼면 됩니다. 세상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을 이 세상을 마칠 것을 뭐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가 하면은 세상이 허망한 줄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죽게 되면은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이걸로서 애착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보살이 마음의 반야바라밀를 의지한 연고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지요. 모든 보살이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그리킴이 없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또 엉키고 설킨 것을 끊어버려요. 또 꽉 묵히고 막혀있는 것을 터버려. 지혜의 힘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탁 막혀있다가 가만 곰곰 생각하다 보면 뭐 지혜가 터면 옳지 알았다 하지요. 이게 이제 탁 막혔더니 탁 터져버렸다 그 말이야. 그럼 그때까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니까 잠도 안 오고 애를 쓰고 꽁꽁대다가 탁 트이면은 숨이 뭡니까? 가슴이 탁 트이면서 눈앞이 확 열리면서 이제 알았다고 할 때 그 편안함이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힘은 막히고 얽히고 설킨 것을 다 풀어버리고 다 터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과 집착은 바로 나 자신을 철저히 봉쇄하고 얽히고 얽음해서 자유가 없도록 한 그것 그랬는데 지혜가 열림을 해서 그것을 모두 다 터버리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얻을 것이 없어. 어리석을 때에 얻을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 왜냐? 그럼 전체가 다 내 거니까. 전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벌써 집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김으로 해서 구하는 생각이 있고 무슨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 고마움이 근심 걱정을 놓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반야신경의 보살이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연고로 뭐가 없다겠습니까? 무유, 공포, 그 말이에요. 두려움도 없어. 근심 걱정도 없어서 멀리, 멀리 뭡니까? 전도지요. 지난 날의 잘못된 생각을 내버릴 수가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른 안목을 열어서 일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자고 하는 데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일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것 같으면은 모든 이치가 환하게 보여서 그 전에 걸리던 것도 다 튀고 그 전에 막힌 것도 다 열려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가도 탄탄대로고 하루 종일 가도 근심 걱정 없어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연고로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마음에 모든 것이 없어서 등등이문하고 이문등등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자유롭고 자유로운 것이 마치 물 위에다가 무엇을 띄워놓은 것하고 같으냐면 두루박을 띄워놓은 것하고 같다 했습니다. 두루박이 물 위에 뜨시면 이 물결치면 이리 밀리가고도 저리 굴러가고 자기 마음대로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을 이문등등 등등이문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살아도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길을 가도 걸리고 자빠질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잠을 자나 잠을 깨나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의 힘이 되냐 하면은 바른 안목이 열린, 지혜가 열린 덕이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봉사가 돼도 좋고 천치 바보가 돼도 좋고 냉초가 돼도 좋고 단지 뭐만 있으면 좋노 그 말이야. 뭐만 있으면 좋냐 하면은 그저 복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거든. 복이 사실 뭔 줄도 몰라. 진실한 복은 안목이 탁 트여서 지혜가 나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지혜인데 맹초가 돼도 좋고 천치 바보가 돼도 좋고 막 어찌 돼도 좋고 좌우간 복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복도 아닌데 그렇게 구하고 앉아있어 그 생각에서 그 말이야 그 생각에서 절에 가면 부처님이 복 줄란가 명 줄란가 재수 줄란가 이래가지고 천치 바보가 가르친 대로 천치 바보가 따라가니 그놈은 배로 바보지 배로 멍청이고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진실한 법이고 뭐가 바른 법이고 과연 무엇을 해야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학교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항상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고 칭찬도 얻어먹어 들을 것도 못 듣고 나쁜 놈이라 소리 듣고 그런 소리가 바로 뭐냐면 바른 소리 하다 그래 내가 망하는 판이야. 부처님이 이 오늘 요 무등무술분을 설하기까지는 그 말이야. 그까지는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후에 20년이 돼서 설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리고 오셨다는 그런 뜻이라.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에는 무엇을 말했던가? 아주 자식이 어려서, 즉 중생들이 너무나 어려가지고 몰라서 그저 그 아이들한테 맞도록
내사가 거짓말만 가지고 살살 꼬여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라고. 어떻게 하든지 고 살살 꼬여가가지고 20년이겠어.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를 바른 얘기를 못 해줘.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또 실천에 옮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나이 20살이 딱 되니까 이제 대학교를 보내야 될 상황 싶어서 이제 바른 말을 했어. 너희들이 지난날 내가 해준 말은 다 임시 변통으로 그렇게 해야될 수밖에 없다. 진실한 법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누구든지 꿈을 깨고 보면은 꿈속의 것을 누가 얻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꿈을 깨고 나면은 꿈속에 얘기를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무덕 무설이라 그 말이야. 결론을 짓자면은 꿈꾸고 있을 때는 우리 참 좋은 검은 보물을 얻으면 잠자다가도 미친놈같이 삐시시 웃지 않아요? 웃지? 기분도 좋지. 그러다가 꿈에 악몽을 꾸면은 깨고 나면 어때? 전신에 땀이 쭉 흐르지요? 그런데 어리석어가지고 바보라. 그것을 눈을 뜨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 그건 배로 돌아온 놈이지. 배로 미친 놈이지. 배로 어리석은 놈 아니야? 그게 무슨 실제 있는 일이라고. 내가 어쩐 얘기야. 꿈을 꾸니까 이런 게 있다고 멍청한 소리 할 적에 보면 아이고 저 멍청이 봐라. 암만 얘기해본들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놓고 보자구만. 꿈속에서 검은 보화를 그렇게 얻었건만은 실제 말은 얻었다고 하지만은 현실로 얻은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그러면 또 반대로 꿈속에서 그 악몽을 꾸고 고생당하는 것을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 실감이 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와 같듯이 고집으로 뭉쳐있는 어리석은 중생의 소견으로 볼 때에 실제 있는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해 준 것 같지만은 안목을 열고 보면은 저 깨닫고 보면은 마치 지난날 어젯밤 꿈에서 하는 짓하고 똑같아. 꿈꾸고 헛소리한 것하고 똑같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얘기 끝에 무슨 얘기 하면 택도 아닌 소리 하면 야 꿈깨라 흔히들 그러지. 그것은 어찌 꿈인 줄 아는데 지 꿈은 왜 못 꾸면. 그래서 서산스님 하신 말씀이 있어. 서산스님이 어디 지나가시다 생각을 하시다가 여관에 잠깐 들려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됐어. 그랬더니 같이 여관에 든 사람이 간밤에 꿈 얘기를 주인하고 붙들고 앉아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객이 꿈 얘기를 열심히 하니까 주인도 아주 열심히 들어. 그러면 둘이서 옳거니 그렇거니 맞아 틀려 맞아 일삼에 둘이 얘기하니까 서산스님 하도 한심스러워서 그 개성으로 남긴 말씀이 있어. 객이 꿈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꿈 얘기를 듣고 있어. 그래서 서로가 꿈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니 객은 꿈을 꾸으니까 그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자. 하지만은 그 꿈 얘기를 듣고 있는 주인은 또 안 어리석냐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놈이 똑같은 어리석음은 꼭 같아라고 그렇게 했어. 우리 남의 꿈 얘기를 듣고 하지만 지 꿈은 또 그래 남 꿈은 깨라 하면 지 꿈은 못 깨고 하니까 그렇게 참 하는 짓 보면 참 웃겨. 봉사가 눈을 떴더라면 뭐 때문에 개천에 떨어졌겠어? 신봉사가 눈 떴더라면 뭐 때문에 딸을 팔아먹었겠어?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눈을 뜬 사람은 전신만신 돈이야.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데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전신만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돈이 피해 다니나? 그 복이 요대 집집마다 번지보고 다니나? 그 말이야.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대명천지 밝은 해가 항시 떠 있어. 우리는 해가 졌다고 하지만 지구가 뺑 도니까 해가 진 거지. 언제 해가 졌어?
이 해는 망고 태고적부터서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지구가 뺑뺑이를 도니까 떴다 졌다 사는 거예요. 지가 엎어지니까 땅 보고 아들 괜히 땅에 잡아니까 발로 가지고 땅 걷어 차듯이 그 말이야. 그게 속담에도 있지. 성나가지고 돌 걷어 차봐야 지발가락만 아프지 뭐 누가 아플 택이 있나 그 말이야. 이 땅은 그 말이야. 이 땅은 누구를 자빠지게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준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누구는 망하게 하고 누구는 잘 살아게 잘 살아라고 하는 법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이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날 수밖에 없지. 땅 짚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자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생각으로 고생을 했으면은 그 잘못된 생각만 고쳐버리면은 누구든지 다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생된 일이 있거든. 그 말이야. 억울해 하지 말고, 원망해 하지 말고, 그 원인을 규명을 해 보면은 누가 준 고생인고 한번 알아보라. 이 말이야. 그게 지혜라. 그 지혜가 열리면은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고생시킬 수가 없어. 누구도 내게 불행을 줄 수도 없고. 어때요? 이래도 틀리냐고 말이야. 그런데 지 안목이 어두운 줄은 모르고 지 눈 어두운 줄은 모르고 봉사가 개천나무랜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생된 일을 전부 다 남한테 다 돌려. 그 자리에 자기가 없었더라면은 그 고생 누가 할 건가? 뭐 자기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말이야. 좋았든 나빴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받으니까 그는 자기 몫이라.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이 중생이 겪는 고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시집을 안 갔더라면 그 집 고생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 고생도 지 고생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라 그 말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열심히 복도 짓고 지혜도 닦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러 온 겁니다. 그 방법을 배우러 온 거예요. 절에 온 거. 절에 와가지고 빌어봐야 복 안 주어. 줄 택도 없어. 줄 것도 없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가서 그 뭐든 돈 벌어오든가 학교에 가가지고 돈 갖다 주러 갔지.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잘하고 오면 좋아서 좋아서 샀거든. 그러면 학생이 자기 아들에게 돈 벌어와서 좋은가? 뭐 때문에 좋아? 사람 배우고 지혜 열려오고 머리 좋아져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 요즘에 대학교 좋은 대학 가봐라. 이 경사 중에 그런 경사가 없고 대학 못 간 집에는 그런 초상이 없어. 부모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러지? 그 생각은 제대로 하면서 그 말이야. 자기가 정작 다니는 학교는 그거 아니야. 어쨌든지 까막눈도 좋고 맹추라도 좋고 복만 얻어오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가봤는데 한 개도 못 얻어오니 이중 삼중으로 바보 멍청이지. 그래서 지혜만 열릴 것 같으면 눈만 떠질 것 같으면 이 세상 근심 걱정이라든지 바치고 뭐 원망하고 타달 거 한 개도 없어. 왜냐? 살살 피해가 버리는데 막 가기로 든다면. 그래서 반야신경이 그렇게 해놨어. 산이 아무리 높아도 구름이 날아갈 못 날아갈 산은 없어. 우찌 날아가도 다 날아가. 강가에 갈대가 아무리 빽빽해도 물이 못 흘러갈 수 끝났더라. 그 말은 이 세상이, 이 세상 자체는 장애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구성된 것이 낱낱이가 장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에 난 태어난 우리가 장애 없기를 바라면 그놈도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지.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고 앉아있어? 장애 없기를 바라고 앉아있지. 그리고 고생 안 하기를 바라고 앉아있으니 그것 또한 착각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근심이 있구만, 없어져. 이 세상 구성 자체가 장애고, 내가 이 속에 태어나서니 나도 고생하기를 작정하고 나온 놈이로구나 하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헤쳐갈 수 있을까 하는 묘한 방법을 배우러 온 것이 바로 절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절에 와서는 기도를 해라, 참선을 해라, 염불을 해라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흐트러진 정신을 모아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열두 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가면은 살아날 구멍이 있어. 피해 나갈 힘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기도 자체가 정신 통일하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참선해서 지혜가 열릴 것 같으면 세상에 바칠 일이 하나도 없는 법을 바로 핵심을 얘기해 준것 아닙니까?